저는 칼퇴근하고 200 하고 싶습니다. 월 200이요? 쉬지 않고 야근과 때때로 주말을 반납해야 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월 600!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워크홀릭이라서 일하는 거 즐거워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같이 이 정도까지 보장이 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? 월 600을 선택하겠습니다. 월 600 빨리 받고 열심히 일해서 그만두겠습니다. 저는 텅텅 빈 걸로 90분 출퇴근하겠습니다. 그냥 버스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일터에 가기 전에 저 혼자 조금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메리트일 것 같아요. 만원 지하철 30분 출퇴근이요. 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힘들어도 30분 만에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텅텅 빈 버스가 좋습니다. 시간은 많으니까요. 당연히 텅텅 빈 버스에서 90분 출근이죠. 아니,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? 맞죠? 불평불만이 많은 능력 좋은 동료와 일하겠습니다. 퇴근하고 안 보면 되니까요. 만약 평생 가야 된다면 또 좀 다르겠지만 만약 프로젝트라고 하면 저는 일을 잘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. 동료죠? 이거 동료. 친구 아니고 동료. 친구가 아니고 동료라면 능력 좋은 사람이에요. 어떡해, 둘 다 싫은데. 그래도 다른 했을 때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소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천재팀? 뭐 그래도 묻어가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?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회식하는, 저는 회식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. 계속 먹기 때문에. 네,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세 번 야근하겠습니다. 회식을 세 번. 아, 너무 힘들고 벌써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. 이건 다 나쁜 거밖에 없는데? 회식! 저는 요즘 감성 MZ 세대 후임을 선택하고 싶은데 뭐 저랑 다른 점 있으면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? 요즘 감성 MZ 후임. 전 젊은 세대와 어울리고 싶습니다. MZ 후임. 옛날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MZ 후임? 야, 서울아, 내 영국한테 말이야. 라떼님이 여기 계시네요. 이건 진짜 어렵다. 저는 그래도 헤어진 제 여자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. 아, 입사를 제가 꼭 해야 되는 거죠? 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은 저는 너무 어렵다. 아, 그냥 싫어하던 사람이 대표인 곳을 가고 싶습니다. 네. 그냥 그 사람은 어차피 대표라서 전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면 별로 그렇게 크게 마주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싫어하던 사람이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정말 안 좋게 헤어진 연인이 상사인 곳에 다시 사랑이 싹틀 수도 있잖아요. 전 제 돈으로 사 먹는 점심이 낫다고 생각합니다. 전자요.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고 새벽 2시까지? 그럼 뭔가 자유 억압 같은. 내 돈으로 사는 회식. 네.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, 회식 시간에. 아, 저는 내돈내산 하겠습니다. 점심. 근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. 일주일에 한 번이면 새벽 2시까지 코스로. 법카로 먹는 최고급. 아,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아, 회식을 새벽 2시까지. 아, 좋죠. 먹는 건데. 아, 근데 일을 새벽 2시까지 하면 그래도 법카로 난 맛있는 거 먹을래.